네, 반갑습니다. 대방강불 화엄경 보현 행원품 이제 지난 시간에 보현 보살이 이제 선제 동자에게 말하는 부분이었죠. 부처님께 예배하고 이제 보현 보살님의 이제 10대 원 가운데 첫 번째가 이제 예경 제불원이었는데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온 법계 허공계 시방 3세 모든 부처님 세계에 극미진수의 모든 부처님들께 내가 보현 행원의 원력으로 깊이 믿고 확인하여 눈앞에서 대하면서 청정한 몸과 말과 뜻으로 항상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참된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믿고 확인해서 그 진실을 늘 매순간 눈앞에서 대하면서 이렇게 항상 예배하고 공경한다 이제 이 소리이고요. 이제 오늘 나오는 부분이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연기법이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르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연기법이 이제 화엄경에 가면 이제 화엄 법계 연기라고 해서 연기법의 뭐랄까요 그 좀 끝판왕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이제 법계 연기 사상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놀라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 보현보살 즉 우리들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일체 모든 존재가 바로 부처님인 줄 바로 알아서 즉 모든 존재 비존재 할 것 없이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부처님이라는 건 한 분의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존재다. 완전한 한 분의 거룩한 존재다. 이런 사실을 알아서 그분들께 늘 예배하고 공경해야 한다. 이제 이런 뜻인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공경하느냐 하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낱낱이 모든 부처님들께 낱낱이 모든 부처님들은 이 온 우주법계 전체에 있는 하늘 부처님, 땅 부처님, 연등 부처님, 죽비 부처님 책상 부처님, 이 옷 부처님, 뭐 모든 티끌 부처님, 모든 것이 다 부처님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떤 석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님이 아니라 법신 부처님이라고 해서 이 법계, 세계가 그대로 하나의 부처님이다. 그래서 법신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 우주 전체가 한 분의 부처님의 몸이다. 그게 이제 법신, 법의 몸을 진정한 부처님의 몸이라고 한다. 이 앞에 있는 이 형상을 가진 부처님만 부처님이 아니라는 거죠. 법의 몸이. 즉 그러면 여러분의 몸도 바로 부처님의 몸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존재가 다 부처님 아닌 것이 없다. 그런데 그 낱낱의 모든 부처님들께 불가설 도저히 말로 할 수 없고 말로 할 수 없는 그 무수히 많은 부처님들께 극미진수의 몸을 나타내요. 극미진수. 부처님의 수가 극미진수로 무수히 불가설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까 말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으니까 극미진수의 몸을 나타내어서 그 한 몸 한 몸이 내가 나 또한 온 우주 법계에 무수히 많은 부처님 세계에 무수히 많은 부처님의 낱낱 부처님들에게 내가 낱낱의 극미진수의 무수히 많은 몸을 나타내어서 한 몸 한 몸이 이루다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티끌만치 많은 부처님께 두루 절하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무게 목이 메일 만큼 중요한 얘기라 이 온 우주 전체에 무수히 많은 부처님들이 계시는데 그 무수히 많은 부처님들께 내가 나 또한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부처님들께 나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그 미진수에 몸을 놔두어서 놔둔다는 건 나타낸다. 무수히 많은 부처님들께 내 몸을 나타내어서 두루두루 그 모든 부처님께 절을 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내가 이제 이런 얘기 때문에 그 손오공이 보면 손오공이 머리카락 탁 뜯어서 후 불면 무수히 많은 손오공으로 나타나잖아요. 나타나서 무수히 많은 적들을 물리치는데 그 이제 비슷한 원리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가 곧 전체가 되고 전체가 곧 하나가 되는 일직 일체다. 하나가 곧 전체고 전체가 곧 하나다. 일미진중함시방 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 온 우주 전체가 한 티끌 속에 담겨있다.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바로 온 우주 전체와 둘이 아닌 하나다. 내가 바로 이 몸이 내가 아닙니다. 내 생각, 느낌, 감정, 육체가 내가 아니라 진정한 나는 무엇이 진정한 나냐? 이 온 우주 전체가 바로 진정한 나다. 티끌이 바로 온 우주 전체와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에선 불이법이 참된 진실이라고 하죠. 둘로 나뉘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 오로지 전체로서의 법신으로서의 하나, 오로지 하나의 진실밖에 없다. 그래서 일진법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지금 난 여기 있고 내 옆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저 사람을 이기려고 저 사람보다 더 잘 살아보려고 우수히 경쟁하고 싸우며 살아왔는데 저들이 나와 둘이 아니다. 그걸 넘어서서 이 온 우주 전체와 내가 둘이 아니다. 이게 우리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상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그 화엄경에서 그 법계 연기, 중중무진, 뭐 법계 연기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아, 좀 하나하나 그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을 한 모금 먹을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물을 한 모금 먹기 위해서는 이 물 한 모금이 여기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인연이 있었겠습니까? 물 하나가 제가 이렇게 물 한 모금을 먹기까지 이게 지금 약간 따뜻해요. 온수를 이렇게 받은 것 같은데 이 받아 갖다가 여기다 주신 분, 또 이 컵을 만드신 분, 또 그 물이 정수기에서 나온 그 정수기를 만든 수없이 많은 분들, 정수기까지 물이 오기 위해서 상수도 상하수도를 모두 배설하고 만들고 깔고 했던 분들, 또 그 물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되어 내려서 그것이 어딘가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던 그 수많은 인연에 담긴 모든 인연, 인연들이 모여야 이거 하나가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 혼자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우리는 무수히 많은 죽을 고비를 매 순간 넘기고 있잖아요. 사실 이 쌩쌩 달리는 차가 사실 이 손가 깜짝 졸아서 손만 하나 까딱 잘못하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일 수 있는 그 엄청난 가능성 속에 우리는 매 순간 살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깜빡 졸 때 보면 아찔아찔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전혀 저 반대편 차선에 이렇게 졸다가 깨보니까 반대편 차선에 있는 마치 그쪽으로 차가 안 와서 망정이지 그 언제 어떻게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떨까요? 인연이라는 것은 자신이 인연은요 시절 인연이 닿으면 일어납니다. 인연이 화합하면 인연 생기합니다. 생겨난단 말이죠. 무언가가 생겨나요. 근데 그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우연히 그냥 아무렇게나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연이 다할 인연이 되어야만 사라집니다. 인연생했기 때문에 인연이 다 해야지만 멸한단 말이에요. 성냥을 불을 딱 키면 인연 따라 불이 켜졌지만 이 성냥이 다 타야지만 불이 없어지는 것처럼 인연이 다 해야지만 불이 꺼진다, 사라진다. 시절 인연을 따른단 말이죠. 우리가 내가 운전하다가 가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난 죽어도 운전 안 할 거야. 다들 사실 그런 마음으로 살거든요. 어디 저 외국에 여행하다가 누가 죽었다더라 하고 TV가 나오면 외국 여행은 죽어도 하면 안 되겠구나. 자식이 어디 저 무슨 일을 하러 간다고 했는데 그 일 하다가 누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거긴 절대 보내면 안 되겠구나. 이 세상 모든 직업군 가운데 거기서 죽지 않은 직업군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내가 그렇게 조심하고 내 의도대로 어떻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인연이 다 하면 사라지는 법칙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인연생 인연멸하기 때문에 즉 내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운전 핸들을 잘못 돌리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 우리를 살게 만들어요. 신기하게도. 그런데 이게 내 노력만 가지고 살아있는 게 불가능합니다. 나는 정신을 차릴 수 있지만 저쪽 편에서 오는 사람이 술을 먹고 오거나 깜빡 졸거나 해서 나를 칠 수도 있는 것이죠. 즉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살아있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 인연이 내가 살 때가 되면 살고 죽을 때가 되면 죽어, 죽을 인연이 되면 죽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인연은 내 혼자에게 달려있을까요? 우주 전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누군가가 꾸벅 졸다가 내 차를 부딪혀서 나도 죽게 됐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와 인연을 맺고 있길래 내가 죽는 그때 나를 와서 쳤을까요? 이게 내 혼자 잘한다고 살 수 있는 일일까요? 불가능합니다. 즉 인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양한 인연들이 많잖아요. 옛날에 어느 한때를 돌이켜보건대, 야, 신기하게 풀릴 때 보면 뭔가 그때는 이 온 우주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처럼 모든 게 아기가 탁탁 들어맞게, 뭔가 그냥 톱니바퀴가, 그 무수히 많은 톱니바퀴가 탁 차탁탁 아기가 들어맞아서 가지고 전체 공장이 운영이 되듯이, 신기하게도 내가 막 되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나를 무수히 도와줘서 그 하나만 어긋나도 안 될 수 있었는데 신기하게 그 많은 사람이 도와줘서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다. 그런데 또 안 되려고 하니까, 내가 안 될 때가 돼 그런지 몰라도 안 되려고 하니까 별짓을 써도 안 되더라. 내가 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면 옛날에 내가 했던 그것에, 아, 나 정말 생각지 못했던 무수히 많은 사람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뭐 이게 진짠지 몰라도 옛날에 어떤 이제 회사에 다니는 어떤 분께서 약간 높은 자리에 계셨는데 그분이 아주 결정적으로 이제 그 진급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한번 있었답니다. 그때는 누가 봐도 안 되는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고 봤는데, 나중에 이제 그 뒷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결정적인 이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 한 명이 아주 강력하게 아주 그 주장을 해가지고 내가 진급이 됐었는데, 그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하고 그냥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한번 아주 인상적으로 이 친구가 너무 뭐랄까 착하고 선하고 뛰어난 모습을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딱 눈에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야, 이 친구는 참 대단한 친구구나, 너무 인상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다른 아무 별 생각 없이 그냥 다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게 각인이 되어서 그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막 강력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사실은 딴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내가 됐다라는 걸 나중에 알았다는 거죠.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은 진급이 됐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진급이 안 됐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운 때문에 그랬다, 아니면 야 이거는 뭐 비리다, 뭐 이렇게 온갖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인연 따라 무수히 많은 다양한 인연들이 맞아져서 그 하나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심지어 조금은 정의롭지 못해 보이는 일들조차 나에게 찾아온 인연이라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우리 눈으로 바라봐서 해석하면, 내가 해석하는 나의 관점에서 보면 정의롭지 못한 일들은 이 세상에 무수히 넘쳐납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게 역시 정의는 살아있어 이러겠죠. 내가 됐으니까. 근데 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의가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정의인지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이러면 그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어찌 보면 언뜻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세상을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옛날에 수없이 많은 위인이라든지 뭐 놀라운 것을 발명하고 발견한 사람들을 들어보면 아주 작고 사차는 것 하나에서 인류의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뭐 어떤 뭐 아이폰을 만들었던 그분도 보니까 그 본래가 있던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잘렸기 때문에 나가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뭐 이러더라고요. 아, 잘리지 않았으면 불가능할 수 있었던 거죠. 작은 하나의 사건, 작은 하나의 인연이 이 세상을 바꾸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보면 아주 작고 사소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간의 어떤 갈등이 그 어마어마한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고, 오해한 생각 하나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죠. 언뜻 보면 이 세상은 너무 어이없게 돌아갑니다. 말도 안 되게 돌아가요. 여기에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정의를 찾고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제대로 돌아가야 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더 놀라운 삶의 이치는 내 생각으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게 돌아가는 이치 같아요. 내 생각으로 보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지 못할까, 인과응보가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지 못할까라고 느껴질 수는 있으나, 우리 눈으로 판단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과응보의 세계는 아주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인과응보, 연기법의 세계는 중중무진이라고 해서 중층적으로 무진, 무수히, 다 할 수 없이 많은, 무수히 많은 것들과 나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오늘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물 한 모금 속에 도대체 사람으로 따지면 몇 명 정도가 여기에 도움을 줘야지만 내가 물 한 모금 먹을 수 있을까요? 크고 작은 모든 인연을 따지면요, 하늘의 태양, 구름, 이 한 75억 가까이 되는 일체 모든 인류가 이 물 한 모금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톱니바퀴처럼 자기가 처해 있는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온 우주에 무한한 기여를 하고 있단 말이죠. 밥 한 톨 속에 온 우주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인연이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다. 온 우주 전체는 아주 작고 사소한 사건 하나조차 그 사건 하나가 중중무진의 무수히 많은 연기로서 온 우주 전체와 서로 긴밀하게 인연 맺고 있고 연계되어진 그 결과로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수가 없어서 내가 다리를 다쳤다, 재수가 없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혹은 내가 갑자기 내가 정말 난 능력이 없는데 운이 좋아서 그 자리까지 갔다, 이건 그냥 다 중생의 분별심일 뿐입니다. 어이없게 잘못됐다 하든 뜬금없이 잘됐다 하든 사실은 뜬금없이 잘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내가 내 눈으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내 이해로는 도저히 가 닿을 수 없는 중중무진의 무수히 많은 인연들이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내요.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나는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자꾸 나를 옆에서 괴롭히거나, 내가 이사를 갔는데 윗집에서 자꾸 꽁꽁거리는 사람을 만났거나,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났거나, 내 자식이 하필 이런 일을 당했거나 이런 사고를 당했거나,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하다못해 커피를 한잔 마시다가 이걸 놓쳐서 커피잔이 깨져서 내 발밑에 피가 났다 할지라도, 그 작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의 사건은 그냥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다. 무수히 많은 온 우주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중중무진의 화엄의 연화장 세계라는 표현을 써요. 이 무수히 많은 중중무진의 연기가 연기로서 이루어진 세계를 연화장 세계, 그 연꽃과도 같은 무수히 많은 이 온 우주 전체가 그 사건을 만들어낸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라는 게 본래 없습니다. 나도 그 무수히 많은 중중무진 연기의 일부분이자 그 연기 전체로서, 진정한 나는 이 몸이 아니고 그 연기 전체가 운행되는 그 전체의 바탕, 배경이
온 우주 전체가 바로 나의 진실입니다. 나의 실상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참나라고 부르는 것이, 그게 진정한 나지. 이 꼴, 고작 누가 차가 한 번 와서 훅 치기만 해도 금방 부서지는 이 몸뚱이가 나겠습니까? 그렇게 비좁은 나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중중무진으로 인연되어진 이 온 우주의 모든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걸 우리는 전부 다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죠. 그때는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난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나는 그때는 운이 참 좋았어. 그게 실제입니까? 그걸 정말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건 하나가 좋은 일인지, 그 사건 하나 일어나는 게 나쁜 일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안다고 여기죠. 그리고 그 생각을 고집하고 집착하죠. 내 인생은 순탄했어. 내 인생은 괴로웠어. 나는 그때 그 회사를 다니지 말았어야 했어. 난 그때 이 남편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그때 콩깍지 씌인 게 그게 철천지 원한이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은 하지만 정말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분별망상이 내 생각이 내 식대로 이 거짓된 이 허상의 나를 중심으로 이 생각이 그 현실을 내 식대로 해석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내 식대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이 얼마나 작고 어리석은 생각이겠습니까? 너무나도 단편적인 생각이죠. 하나만을 본 생각이죠. 온 우주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못 보는 생각이고 못 보는 판단이죠.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윤회라는 방편을 가져와서 설명하기도 하죠.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누가 나를 막 괴롭힌단 말이야.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을 엄청 괴롭힌다. 그럼 우리는 A라는 사람을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몰아붙이죠. 근데 어쩌면 전생에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너무 괴롭히다가 죽였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A라는 사람이 이번 생에 B라는 사람에게 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을 수도 있다. 그러면 진짜 A라는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할 수 있느냐? 오히려 B라는 사람이 더 나쁜 놈 아니냐? 원인 제공을 했었으니까. 즉 우리가 아무리 내 인생에서 나쁜 놈이라고 해도 그건 내 생각이 나쁜 놈이라고 판단한 것일 뿐이지 이 세상에 나쁜 놈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나쁘거나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나쁜 사건이거나 좋은 사건은 없습니다. 내 생각은 이 사건은 나에게 도움이 되었어, 저 사건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되었어라고 내가 이 작은 비좁은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그건 중중무진 연기에 0.00000000 무제한으로 000을 붙여서 1도 안 되는 작은 판단을 가지고 그 전체를, 이 우주 전체가 돌아가는 중중여진 법계에서 만들어낸 그 사건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를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고 여기고 내가 안다고 여기면서 집착을, 자기 생각을 집착해요.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들과 부딪히죠. 당연히 부딪힙니다. 왜? 남들은 자기가 살아온 경험에 빗대어서 자기 생각이 맞다고 집착하고, 이 사람은 내 생각이 맞다고 집착하고, 서로 자기 생각을 집착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니까 서로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진실은 그 모든 것이 모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생각으로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어떻게 온 우주 전체의 중중무진 연기를 알 수 있겠습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데 우리는 안다, 여기고 저 A라는 사람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전에 B라는 사람이 한,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몰래 나쁜 짓을 한 것을 A라는 사람이 나중에 알고 나서 이렇게 했다 하면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 둘밖에 모르는 것이죠. 근데 우리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걸 옛날에 뭐라 하더라? 사자성어 뭐죠? 갑자기 생각했나네. 이처럼 삶은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내가 판단할 수 없는, 내 생각으로 가닿을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걸 내가 생각으로 판단하고 해석해서 내가 옳다, 내가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삶이라는 진실과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삶이라는 거대한 중중무진 연기를 내 식대로 생각하고 판단한 채 옳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 한 달 뒤 어떤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벌어져야 되는지, 여러분이 어떤 일을 A와 B의 선택지 사이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진짜 옳은지, 여러분 자식들이 A와 B 대학을 어디 갈지 고민할 때 확신을 가지고 답해 줄 수 있을까요? 자식이 A라는 회사에 취직해야 되는지 B라는 회사에 취직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판단에 자식이 며느리 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혹은 딸이 사위 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내 눈에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그 사람을 반대하는 것이 진짜 옳은지 알 수 있을까요? 내 분별심 가지고 반대하지만 안 돼! 쟤는 절대 안 돼! 그 일은 절대 안 돼! 그 대학은 안 돼! 그 친구는 만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진실인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모를 뿐입니다. 모를 뿐. 그럼에도 우리는 안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안다고 여기니까 나한테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는 이대로가 좋은 건데 이렇게 벌어지고는 이대로가 완전한 연기의 법계로서 진실의 법계가 펼쳐지고 있는 연화장 부처님의 세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 식대로 판단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냥 모를 뿐 하고 탁 놔버리면 내가 집착하고 고집하는 바가 없으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저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그건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지금 이대로 그냥 아름답게 살 뿐이에요. 하루하루를 누리고 만끽하고 감동하며 살 뿐입니다. 훅 받아들일 뿐이죠. 판단 분별 없이. 그런데 내가 옳다, 내가 안다라는 아르마리 분별심을 내기 시작하는 순간 삶과 이 진리와 싸워야 됩니다. 진리는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가 내 인생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내 생각으로 이건 맞고 저건 틀려,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하고 고집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고 더 갖고 싶은데 못 가졌다고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들은 지금 정확히 나에게 있어야 할 만큼만 정확히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인연따라 중중무진 연기로서 나는 지금 이만큼의 돈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히 그만큼의 돈이 나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생각은 내 통장에 몇 억이 더 있었으면, 남의 집처럼 내 집도 아파트 값이 더 올랐으면,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만 그건 이 아주 작고 부족한 이 망상 분별심이 만들어내는 허망한 생각일 뿐입니다. 진실은 무엇이 진실일까요? 내가 진실이 아닌 걸 취하게 되면, 삿되게 취하게 되면 내 인연복이, 내 재력이, 내 돈복이 지금 이만큼밖에 없는데 난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더 많이 가질 거야 해서 도둑질을 하든 아니면 어떻게든 막 욕심을 과하게 부려서 나쁜 짓을 해가지고라도 막 가져오려고 한다면 이 우주 법계가 어떻게 작동을 하겠어요? 복이 없는데 더 많은 복을 쥔 사람에게는 그 복을 뺏어가는 방법으로 당연히 우주 법계는 작동을 하죠. 그 남의 거를 훔친 사람은, 빼앗은 사람은 집착과 욕망을, 집착을 많이 부려서 과도하게 취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잃을 수밖에 없도록 이 우주 법계가 작동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부자고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우주 법계의 연기법의 이치를, 내 혼자 연기법의 이치를 뒤바꿀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내 머리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삶은 이래야 돼, 삶은 저래야 돼, 그건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분별 망상일 뿐이에요. 중중무진으로 상호 연결되어져 있는, 그래서 이것을 상즉상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서로가 이렇게 지켜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들어가 있다. 뭐 주변함용이라는 말도 써요. 주변 이러면 존재가 존재에게 서로가 완전히 개방되어 있고, 또 함용은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포함하고 머금고 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 온 우주법계의 무수한 연기법의 결과로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존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일어난 연기법은요, 온 우주 전체가 도와서 나에게 일어난 연기법을, 연기법의 세계를 이렇게 딱 찬란하게 연화장 세계로 꽃피우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의 연꽃이고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 행동 하나 하는 것, 생각 하나 하는 것,
움직임 하나조차 전부 다 그 연꽃의 움직임과 다르지 않다. 완전한 실상이다. 완전한 삶의 진실이다. 그래서 화엄경, 꽃이 무수히 많은 꽃들로 장엄된 세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한 분 한 분이 그대로 완전한 부처님의 연꽃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연화자 위에 앉으신 겁니다. 연꽃 좌대 위에 앉으신 거예요. 저 자리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죠. 이처럼 내가 나라는 존재가 곧 부처님으로서 온 우주 전체와 둘이 아닌 하나로서 무수히 연결되어 있는 인연법이 나의 몸짓 하나를 만들었고 나의 말 한마디를 만들었고 나의 생각 하나를 만들었고 내 인생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온 우주 전체가 나를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온 우주 전체가 나한테 물 한 모금 주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우주법계 전체가 하늘의 구름이 태양이 애쓰고 노력을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에게 밥을 주기 위해서 그 한 끼에 밥을 주기 위해서 밥상 하나에 전 세계의 음식이 다 들어가 있을걸요. 음식 하나에 조미료 하나에 몇 개 나라 조미료가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고등어를 먹을 때 그 고등어 한 마리는 여러분에게 고작 한 끼를 주기 위해서 그 고등어의 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를 위해 잡혀먹혀 주었단 말이죠. 나 하나를 위해 온 우주가 무수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연결성으로서, 상호 연결성으로서. 그러니 그것이 없으면 내가 있을 수 없죠. 그들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부처님들께 나를 위해 희생한 모든 나를 돕고 있는 일체 모든 우주법계의 모든 부처님들께 감사해하고 예배하고 찬탄하고 절하고 예경 제불원 모든 이 부처님들에게 예경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삶의 이치입니다. 그것은 곧 온 우주 전체에 감사한 도움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다는 것이죠. 내가 한 분의 부처님으로서 무수히 많은 부처님들께 예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들 처음 보면 무조건 나마스테 나마스테 이럽니다. 나마스테라는 말이 당신 안에 있는 신성에게 내 안에 있는 신성이 예배드립니다. 이런 소리예요. 당신 안에 있는 부처님께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이 예배드리고 경배드립니다. 누구를 만나든 부처님이 예배하고 경배한다라는 뜻이죠. 이게 예경 제불원에 담긴 어떤 뜻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흉무해하게 서로 걸림없이 내 인연이 이렇게 온 우주 전체가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 삶의 하나하나 모든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더 놀라운 점은 내 인생을 위해서만 온 우주 전체가 그렇게 연기법을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전부 다 한 명 할 것 없이 모든 분들이 똑같은 한 분의 부처님으로서 여러분 하나를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해주기 위해서 온 우주 전체가 돕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법회를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불법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본 그런 것이에요. 제가 저도 20년, 30년 전부터 불교 공부를 무수히 하면서 온갖 기도도 다 해보고 유명하다는 기도는 안 해본 게 없어요. 유명하다는 스님들이 하는 수행법 안 해본 게 없이 다 해보고 심지어는 막 세계에서 뜬다 하는 영성 뭐 이런 것들을 30대 초반에는 막 한참 빠져가지고 막 전 세계 모든 영성 서적을 탐독을 했었고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30년, 20년 동안 제가 공부한 것을 그냥 쉽게 그냥 탁 받아 먹어도 된단 말이죠. 왜? 내가 바로 하나의 부처님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걸 공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을 위해 제가 그렇게 공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는 우주의 중심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런데 온 우주 전체가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왜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법을 설해주기 위해서 그때 태어나신 겁니다. 즉 나라는 존재는 온 우주의 중심이에요. 알파이자 오메가가 바로 나입니다. 이 육체의 나 말고 진정한 나,
진정한 참나, 여러분의 중심이 바로, 여러분이 우주의 중심이에요. 여러분을 중심으로 우주 전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성자화가 된 청소부라는 책에도 있듯이 아무리 청소 일을 하는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하찮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찮은 일을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온 우주 전체가 기여하고 있고 온 우주 전체가 돕고 있고 모든 잘나간다고 생각하고 높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그 한 사람의 거지를 위해서 삶을 꽃피워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중무진으로 원흉무해하게 나에게만 그러한 무한한 우주적인 연기법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중중무진의 무한한 연기법이 다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서로 부딪히지가 않아요. 절묘하단 말이에요. 내가 이 남편을 만나가지고 왜 이 남편을 만났을까? 나를 위해 이 남편이 있을 텐데 그런데 똑같이 이 남편을 위해 내가 있는 겁니다. 이 남편을 돕기에 내가 이 한생 이 남편을 위해 사는 것이고 또 이 남편은 나를 위해 또 한생 이렇게 인연을 맺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제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만 자녀분들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음으로써 상호 긴밀한 인연관계 속에 그렇게 만났지 자식과 여러분에게 보통 그러잖아요. 자식들은 나는 부모 잘 만나서 아니면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생각하고 또 부모님은 아이 이 자식들이 좀만 더 괜찮은 자식이 나왔으면 혹은 이럴 수 있다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습니다. 나와 자식은 완전히 둘이 아닌 하나의 관계예요. 나에게는 딱 이 자식만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온 우주 전체 이 무수히 많은 인연 가운데 딱 걔만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온 겁니다. 또 다른 나예요. 또 다른 나의 업이 그 아이와 공명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끌어당긴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만 나올 수 있어요. 사건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등장하는 무수히 많은 일들은 정확히 내 안에 있는 인연만 만날 수 있고 인연만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100% 내 책임이죠. 나는 재수가 없어서 그때 그 일이 벌어졌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완전히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은 100% 내 책임이고 내 일이다. 왜 온 우주 전체가 내 일인데. 그러니 삶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우주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삶 전체를 통째로 허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중중무진으로 나에게 작동하는 연기법이 모든 분들에게 다 작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게 전혀 겹치지 않고 서로 허물어뜨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무해법계, 이치, 진실과 사, 현실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의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부처지면서 동시에 번뇌면서 보리이고 생사면서 일반이고 부처면서 중생인 이것이 둘이 아닌 이사무해 서로 걸림없이 하나다. 이사무해법계 내가 바로 지금 중생인 것 같지만 지금 이대로 부처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모든 존재가 전부 다 완전한 연기법에 완전한 진실, 완전한 진리, 완전한 한 분의 놀라운 부처님을 그대로 부처님 그 자체인데 서로가 서로에게 전혀 다 주변 함영이 된단 말이에요. 서로를 포용하고 있고 서로를 직하고 있다. 그 사사무해법계 사와 사가 서로 무해하게 걸림없이 연기된다. 중생과 중생이 낱낱이 모든 부처님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의 중생이 전부 다 무해하게 걸림없이 연기되어진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내가 만나는 모든 존재는 완전한 한 분의 부처님이고 나와 다르지 않은 존재이고 온 우주 전체가 그 사람으로서 그 존재로서 그 사건으로서 화연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내 눈에만 내 판단 분별의 눈에만 그렇게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 판단 분별의 의식에서는 어떻게 보이느냐? 내가 판단한 세계가 연기되어져서 나와요. 있는 그대로의 놀라운 연화장 세계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분별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나쁘고 이 일은 좋은 일 저 일은 나쁜 일 다 판단하니까 내가 그 판단으로
나라는 아상 에고가 색안경으로 딱 판단해버린 그것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세계는 이 온 우주 전체에 딱 하나밖에 없는 내가 보는 세계입니다. 내가 그런 세계를 창조했을 뿐이에요. 지금 내가 보는 그 세계는 그냥 내가 나에게서 연기되어져서 나와요. 내 마음에서 연기되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바라보는 이 세계, 이 우주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만든 이 거대한 우주, 망상의 우주, 세상은 정의롭지 못해, 세상은 어떻고 저떻고 이건 좋고 저건 나빠하는 그 내가 만든 세상 있잖아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자식을 볼 수 없,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만든 자식만 보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남편만 보고 있습니다. 내 식대로 헤아린 남편. 내 남편 내가 보기에는 정말 꼴보기 싫고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냥 욕을 하고 싶은데 신기하게 이상하게 모임에 가보면 딴 친구가 야, 네 남편 참 매력있다 이래요. 내 눈엔 영 마음에 안 드는데 딴 사람 눈에는 매력있게 볼 수도 있어요. 왜? 나는 내가 창조한 세계만 보이니까 내가 창조한 남편만을 죽도록 만나는 거예요. 딴 사람이 만든 세계에서는 이 남편은 다 전혀 다른 멋있는 남자일 수도 있죠. 그래 놓고 이 세상이 진짜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세상은 어떻게 있어요? 내 분별 속에서만 있습니다. 내 의식 속에서만 있어요. 그래서 만법 유식, 만법은 모든 것은 전부 다 오로지 식, 자기 의식일 뿐이다. 유식, 무경, 오로지 식일 뿐 바깥 경계라는 것은 없다. 그런 세상은 없다. 여러분이 있다고 여기는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어떻게만 있어요? 내 생각 속에서만, 내 분별 속에서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이 어마어마한 부조리, 이 말도 안 되고 세상이 내 마음에 안 들고 이 어마어마한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어떻게 하면 해탈시킬 수 있을까요? 그건 다 내 생각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해탈하면 내가 만든 그 세상이 해탈합니다. 내가 부처가 되면 온 우주 전체가 일시에 부처가 되어버립니다. 몰록 도노해버려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중생을 구제하느냐? 삼천 대천 세계에 있는 일체 모든 중생을 일시에 구제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내 마음이 딱 구제가 돼버리면 온 내가 만든 그 우수히 많은 그 중생의 세계 전체가 해탈하는 겁니다. 마치 꿈의 비유를 제가 들은 것처럼 여러분 어젯밤 꿈을 꿨을 때 여러분 의식에서 꿈이 만들어져 나왔어요. 여러분 꿈을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의식이 그 꿈의 세계를 창조했어요. 근데 그 꿈의 세계가 보면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바람도 있고 구름도 있고 지구도 있고 부산도 있고 그 등장인물들이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창조돼버립니다. 근데 이게 진짜 창조된 게 아니라 꿈의 의식이 하나 만들어낸 창조죠. 근데 그 꿈속에 있을 때는 그 모두가 진짜 같습니다. 달도 진짜 같고 바람도 진짜 같고 나한테 욕한 사람도 진짜 같고 내가 성공한 것도 진짜 같고 꿈속의 모든 등장인물이 다 진짜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스님이 있는데 그 안에서 금년사를 와요. 또 꿈속에서 그 금년사의 스님 법문을 듣는데 스님이 이런 법문을 자꾸 해줘도 꿈속에서는 이게 꿈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건 다 네가 만든 너라는 존재가 만든 하나의 꿈이다. 이 우주 전체가 하나의 꿈이다. 실제가 아니다. 비실체성이다. 무하다. 이런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신다. 그럴 수가 없다. 어떻게 이게 다 내 꿈일 수밖에 없느냐. 이게 어떻게 실제가 아니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아무리 해줘봐야 필요가 없어요. 말 안 들으니까. 근데 아주 간단하게 꿈을 딱 깨고 나면 어젯밤 꿈속에 등장한 모든 등장인물, 모든 사건, 사고, 모든 우주가 실제 있는 겁니까? 없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죠. 확실하게 알아요. 그건 다 그냥 꿈일 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압니다. 꿈 깨기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텐데 꿈 깬다라는 이 단순한 사건이 그 모든 것이 분명하게 진실이구나라는 사실을 증명시켜주는 것이죠. 이것과 똑같이 이 현실 세계가 똑같은 꿈입니다. 어떤 꿈? 여러분이라는 진정한 여러분, 진정한 참나가 꾸는 꿈이란 말이에요. 이 꿈은 그러니까 제가 이런 비유도 들었죠. 여러분이 죽고 나면 여러분이 꾸는 그 우주 전체가 사라지는 거다. 그러한 실체적인 어떤 우주가 별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한 생각으로 만들어낸 우주다.
이게 지금은 꿈에서 아무리 그걸 꿈이라고 얘기해도 절대 꿈이라고 생각 못하는 것과 똑같이 지금 이대로가 연화장 세계다. 이대로가 부처님 세계다. 이것이 바로 불국토다. 내가 바로 부처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금은 확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분별망상의 꿈을 깨는 순간 모든 것이 저절로 확연해진다. 분별망상의 꿈을 깨기 전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중중무진의 연기의 법계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를 뿐. 모를 뿐 해야 이 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왜? 이 분별이 만들어 놓은 꿈이니까 모를 뿐 하는 건 분별이 작동을 못 하도록 딱 차단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삶을 대해야지. 내가 안다. 내가 생각이 옳다. 이런 생각으로 대하면 안 되죠. 모를 뿐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삶에 대해서 그전에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이거는 더 많이 생겨야 돼. 저건 없어져야 돼.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집착해서 괴롭고, 밀쳐내려고 하다가 밀쳐내지지 않으니까 괴로운데, 모를 뿐 하니까 이게 나한테 더 많다고 나한테 도움되는지 안 되는지 난 알 수 없어. 모를 뿐이야. 그러니까 더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은 싫지만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되는지 안 되는지 난 알 수 없어. 모를 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왔다라는 건 진리니까 왔겠지. 화엄의 연화장 부처님 세계라고 하는데 이분은 한 분의 부처님으로 나에게 왔겠지. 그러니까 절에 가면 아름다운 부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미소를 짓는 보살님만 계신 게 아니라, 무섭게 하고 있는 사천왕도 있고 뭐 야차도 있고 건달바도 있고, 이런 이유가 내 인생에는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는 부처님도 등장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그런 겉모습을 띄고 나타난 나를 돕기 위한 한 분의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분별을 따라가니까, 분별에는 나쁜 놈이겠지만 분별 너머에는 진정 나를 돕기 위한 한 분의 부처님인데도 그 사실을 모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는 사람들마다 일마다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기 시작해요. 모를 뿐 하니까 허용, 저절로 허용이 됩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해야 이건 취하고 저건 버리는데, 난 모르니까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지금 이대로가 부처님 세계이라고 하는데 이대로를 내가 살아주는 것밖에 없겠구나. 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대로가 나를 위한 가장 최적의 법계이고 법신 부처님의 세계고 이대로가 부처님의 세계구나. 그럼 내가 부처님의 세계에서 부처님처럼 살려면, 바르게 수행하려면, 이게 중도의 길이죠. 어떻게 하는 게 중도냐? 좋은 걸 취하려고 집착하고 싫은 걸 버리려고 하지 않고 모를 뿐 하고 그냥 이대로를 온전히 허용하는 것이죠. 지금 이대로를 살아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쓰고 노력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이대로 살아주게 되면 더 큰 열정과 더 큰 에너지와 더 큰 삶의 어떤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막 침묵하라, 멈추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이런 표현을 써요. 멈추면 멈출수록 더욱더 자유로워진다. 더욱더 자제해진다. 더욱더 그치면 그칠수록 더 큰 움직임이 일어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비웠는데, 다 내려놨는데 삶은 더 열정적으로 살게 됩니다. 더 큰 우주법계에 힘이 붙어서 그 일을 하는데 전혀 힘쓰지 않는데 그 일이 자유자재로 되어갑니다. 잘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완전 내맡기고 모를 뿐 한 채 그냥 턱 내맡기고 이대로 오케이 하고 살면 생각지 못했던 무수한 어떤 더 큰 힘이, 아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아 이게 부처님이 하는 거구나 싶은,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 아 이건 부처님이 한 것이다 싶을 만한 놀라운 일들이 삶에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런데도 거기 집착하지 않아요. 끌려가지 않고. 이렇게 이 화엄의 중중무진의 법계 연기 속에서 한 분의 화엄의 부처님들께서 이 무수히 많은 다른 부처님들과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는 대화엄의 꽃밭에 연화장 세계에 살고 있는 게 바로 살고 있다는 것이 화엄경이 가르치고 있는 삶의 실상 진실입니다. 그러니 이 보현보살이 여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낱낱이 모든 부처님들께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많은 부처님 세계에 극미진수의 몸을 나타내요. 그 한 몸 한 몸이 이루다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티끌만치 많은 부처님께 두루 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존재를 부처님으로서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 하나하나를,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모든 존재 한 분 한 분을 완전한 예견과 감사와 찬탄의 대상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허공계가 다하여야 나의 이 예배함도 공경함도 다하려니와, 허공계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이 예배하고 공경함도 다할 수 다함이 없느니라. 이 우주 법계 허공계라는 이 진실의 세계, 이게 다 한다면 나의 예배함도 다 하겠지만, 이게 다 하지 않으니까 나의 예배와 공경의 마음도 다 하지 않는다. 무량한 어떤 이 진실의 마음의 하나로 개합을 하게 되면 저절로 우러나오는 이 예배와 공경의 마음을 끝끝내 내가 온 허공계 우주법계의 모든 존재들에게 내가 피어 올리겠다라는 발심이죠. 이와 같이 중생의 세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야 나의 예배와 공경도 다하려니와, 중생계와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이 예배와 공경도 다함이 없느니라. 중생의 분별심이 다하고, 중생이 만든 중생의 세계, 중생들마다 저마다 자기 분별심으로 자기 세계, 중생 세계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다 하면 부처님의 찬탄도 예배 공경도 다 하겠다, 없어질 수 있다. 근데 이 중생들의 번뇌 망상에 다 하지 않으니 이 부처님의 찬탄 공경도 다 하지 않는다. 또 중생의 업이 다 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 하여야만 나의 예배와 공경 이것도 다 하려니와, 중생계와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예배 공경도 다 하지 않는다. 즉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이 번뇌로 고통받을 때까지 끝끝내 번뇌로 고통받는 중생들이 있는 곳엔 어디든 가서 그분을 위해서 구제하고, 그분을 위해 법을 설하고, 그분을 위해 예배하고 찬탄하고 또 이 가르침을 전해준다는 것이죠. 왜? 그 중생계가 다 할 때까지 부처님은 다 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예배 공경도 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장보살이라는 신앙이 등장한 이유도 지옥세계 끝까지라도 가서 그 지옥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겠다. 그들의 번뇌가 다해야 부처님의 세계도 다하고, 부처님의 설법도 다하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다하기 때문입니다. 즉 중생이 있으면 그곳에 부처가 동시에 같이 있다. 순간순간 계속해서 쉬지 않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일은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매 순간순간 늘 계속해서 일체 모든 존재를 예배하고 공경하고 찬탄하고 예경하고 절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쉬지 않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몸으로서도 일체 존재를 돕고 돕는 일을 하고, 말로서도 일체 중생을 부처님으로서 찬탄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말로서 이 우주법계를 장엄하고, 생각으로도 모든 존재를 부처님이다라는 마음으로 그 모든 부처님들을 찬탄하는 마음을 내고, 그것이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그런 발심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부처님을 따라하고 보현보살님을 따라하고 이렇게 부처님의 보살님의 원력을 따라하게 됐을 때 우리도 한 발 한 발 부처님의 세계에, 본래 내가 부처님이라는 사실에 다가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